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 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습니다.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한다는 표현이 빠르게 좀 하겠다는 말로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성 가족부의 우리 공무원들이 더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행복하게 엑스트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. 70년대 학번이에요.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.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. 가짜뉴스가 이제는 좀 정도가 지나쳐서 괴담 수준이 되어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.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